인생은 모두 소중하지. 타겟이 아니라면. 수칙일. 의뢰인은 발설하지 않는다. 수칙이. 목격자는 살려두지 않는다. 전화해. 누구입니까? 그럼 네가 내 앉아야죠. 전화. 난 지금 믿을 사람이 너밖에 없나? 난 내 할 일을 했어. 너도 네 할 일을 해. 일단 지금 당장 피해. 레드마피아가 너 찾았다. 유대연 마약사건 특수수사팀에 자원한 친구입니다. 유대연이 연쇄살인의 희생 명성세계유통 유대연에 대한 숨진채 발견되었습니다. 왜 죽이려고 했는지 알아야겠어. 언제쯤 해결될 것 같습니까?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. 88번 같은 애들이 어디로 가는지 말이죠. 네 과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대. 수야 씨도 동대하는 거 보면 속은 따뜻하실 것 같은데. 티 들뜨거나 습기 찬 곳이 보이던데. 왜 자꾸 습기라는 거예요? 정 불편하시면 이사를 안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. 계약금 2배 보상은 물론 의뢰 시간적 정신적 손해까지 위약금으로 청구 가능합니다. 대박 재수없어. 김종식이 범인이라고 생각하세요? 아니. 김종식이 범인이 돼야 진범은 자신이 이 사건에서 완벽하게 빠져나갔다고 생각할 테니까. 우리 여자 이쪽으로 곱게 보내주면 경찰한테 얘기 잘해줄게. 왜 도와주신 거죠? 아, 왜 도와주다뇨. 저 형사예요. 총 쏴본 적 있어요? 그렇게 하답니까? 이기는 사람 소원 들어주기 어때요? 총 잘 쏘시던데요? 많이 쏴본 사람처럼. 이거. 책임자라고 주장하는데. 같은 방법으로 죽어나오고 있어. 벌써 세 번째야. 인천항 폐쇄된 부두카페 안에서 사체 발견했습니다. 거기 때문이지? 너 이 사건에 집착하는 이유. 킬러, 형사의 타겟이 되다. 널 이 집에 데려와 키운 이유가 뭔지 잘 생각해. 휴가. 우리가 어디 보통 인형입니까? 한솔 보육원 때부터. 디피에스 누가 우리 듣기도 해. 쟤네 경찰 안 들어온 줄. Live like the people that have water. Not like me. 수칙 3. 살아남. 타겟이 6명인데 1명 제거될 때마다 사진 한 장. 저는 비밀은 있으니까요.